염소의 그 막 행복한 입이 생각나. 이렇게. 이거. 너무 기분 좋아. 야, 염소 먹어봐도 이렇게 행복한데 자식들 먹으면 진짜 너무 좋아했나? 안 먹는 것보다는 먹는 거죠. 우리 옛날 엄마들은 막 짜장면만 드시고 그렇게 되긴 하죠. 애들 잘 먹는데 조금 그런 거 몸통 뭐 이런 거는 애들 먼저 주게 되죠. 근데 우리 둘째는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엄마 먼저 좋은 거 먹으라고 내 밥 위에다 항상 올려놔줘요. 어, 어떻게 그걸 좋게 되는 거야. 여기 아들들은 아빠가 하는 걸 보고 그래. 지창이 오빠도 본보기 같이 잘해. 학창 시절에도 두 분 이렇게 아셨어요? 그날 때도? 그러니까 1년 선배인데 선도. 선도부? 어. 아, 그럼 공부도 잘했어요? 응. 그래갖고 선도부에서 항상 교문 앞에 서 있으니까 난 항상 봤죠. 여자애도 난리 났었겠다, 야. 진짜 난리 났었겠다. 우연수가 차지했네? 이러겠다, 애들이. 세영이 너도 짱이었죠, 그날 때? 전 초등학교 때. 아, 벌써 입었어? 초등학교 때? 초등학교 때 고등학생 오빠들이 좋아했어요. 왜냐면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키가 160 이랬거든요. 초등학교 때? 네, 그래서 고등학생 오빠 쟤 어느 학교냐고. 야, 난리 났겠다. 오빠는 어땠어요? 나는 어렸을 때 미쳐있었어. 지금 만난 게 다행이야, 너가. 늘 흥분해, 늘 흥분. 왜? 몰라, 그냥 나는 세상이 이렇게 즐겁더라고. 그래도 24시간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? 근데 거의 어릴 때는 거의 24시간? 24시간 그랬어요? 밥 먹거나 잠자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흥분, 대학교 때까지 그랬네. 근데 유일하게 내가 좋아하는 이성 앞에서 이제 작아져가지고. 근데 한 살 그래, 이제 나이가 갈수록 더 그럴 것 같아. 또 오빠 또 알려진 사람이고 이러니까 그럴 것 같아. 여자들은 언제 이렇게 마음에 좀 이렇게 확 열리는 그 순간들이 있을 거 아니야. 그래, 연애 상담 좋다. 너가 가장 감동 베스트 3. 그런 거, 그냥 아무 날도 아닌데 꽃 선물 받을 때. 그러니까 무슨 날이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 네 생각나서 샀어 이럴 때 있잖아요. 무심히 그냥. 네, 그냥 주는 거. 누나는 내 인생의 탑 3. 한 번도 없어요, 이런 거. 말도 안 돼. 네. 저 세계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그걸 또 받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. 어? 그러니까 이벤트 뭐 이런 거. 서로. 나도. 누나도요? 나도 그런 거 싫어.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, 누나는. 아, 형님 그럼 프로포즈 세게 하셨겠지? 어? 순리대로 아 사귀니까 결혼해야 되는구나 하고 결혼한 거예요, 그냥. 웬일이야. 그게 뭐 지금까지 뭐 서운하다거나 이런 거? 아, 전혀요. 그걸 내가 원했으면 서운했겠지.